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고 조금 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잠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기도 합니다. 일성이 무엇일지 잠시 후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공유주택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재명 후보 청년 구하기라면 기꺼이 포퓰리즘 하겠다라고 주말 내내 젊은 층 표심을 구애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혀 대립하고 있는데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와 선별적으로 화끈하게 지원 한다 하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대조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대선의 킹메이커로 나설 전망입니다. 대선 화두로 양극화를 던진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유력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모두 다 김종인 등판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났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선대위에 합의를 했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찰 전 대변인 참관 없이 대변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이 검찰 전 대변인의 폰을 압수하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짜고 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의 폰을 동의 없이 본인 참관 없이 포렌식해서 논란인 건데 만약에 공수처와 대검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면 이거 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그런 거 아니다. 잘 설명하라라고 특별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과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고 있을지 잠시 후에 대검 측의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소수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달 말이면 우리나라 요소수 물량 바닥입니다. 정부는 뾰족수를 찾지 못했어요. 3주 전 예고된 품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한겨레신문 매섭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주에서 2만 리터 수입하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매점 매수 땐 처벌하겠다라는 조치만 현재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물량을 잠궜기 때문인데 정부로선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